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다 운동장 나가서 축구하는데 창가에서 구경만 하는 두 아이. 먼저 상대방의 기분과 입장을 헤아리고 느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동안 다른 친구가 되어 말투, 습관, 친구 관계까지 따라해보는 체인지 수업 시간. 채민님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맨날 등을 구부리고 쪽팔이요. 누워 있어야 돼. 엎드려 있어야 돼. 엎드려 있어야 돼. 누구랑 가장 많이 어울리고 있나요? 혼자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책상. 채민이를 뽑은 아이는 걸음걸이까지 그대로 어기적거리며 걸어다녔습니다. 체육이 너무 커가지고 그 밖에서 뛰어놀지는 못하고 그 늘 없으니까 일부러 컴퓨터만 하는 것 같아요. 채민이는 기분이 어땠을까? 외로울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학교에 나온 채민이. 그런데 뭔가 속상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어젯밤 형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그걸 수습하느라 고생하시는 아빠를 보며 가슴이 아팠던 채민이. 자기랑 형 때문에 건강도 안 좋으신데 무리해서 일하시는 아빠를 보면 왠지 눈물이 납니다. 사실 6학년이면 애긴데 그래도 애들인데 좀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돌파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깨가 자꾸 무겁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별로 의욕이 없어요. 채민이도 방과 후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6학년이니 혼자 밥 챙겨 먹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는 심심하니까 자꾸 게임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10시 반에 PC방 갔다가 11시에 라면 먹고 12시부터 다시 게임하고 선생님이 와서 다시 끌려갔어요. 그날 저녁도 채민이는 PC방에 갔습니다. 친구의 단점을 하나 발견하면 다른 장점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을 닫고 외면해버리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친구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몰랐던 내 친구의 모습 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내 친구의 다른 모습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채민이는 사실 다른 아이들보다 컴퓨터를 잘합니다. 컴퓨터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프로그래밍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똑같이 저기 옆에도 해줘야겠지. 생긴 게 똑같으니까. 아니면은 백팀을 샀다. 평소 수업 시간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고양이가 움직이게 하려면은 왼쪽 버튼을 올렸을 때는 왼쪽을 움직이고. 그래 친구가 지금 벌써부터 그래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참여해주고 그래도 많이 오늘 이번 주에 협조를 해줘서 되게 저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민님은요, 저도 보통 게임에만 관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게임 만드는 거에도 관심 있는 거 그런 모습도 새로 알게 되었고요. 맨날 게임만 했는데 그런 게임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있고 막 잘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나도 앞으로 애들의 모르는 장점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칭찬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야 그때 당신은 몰입하고 뭐 감정이입을 한다고 해도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100% 아이들이 제 의도대로 그렇게 수업 의도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진 않아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시험 문제 풀듯 정답은 잘 말하면서도 행동은 바뀌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다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설명이거나 뭔가 어느 때 옐로 카드를 쓰게 됐죠? 지금 내가 쑥스러운 거, 조금 말하지 못한 것들 지금 나와서 그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혼자서 이야기할 땐 외면당하던 것들이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뒤에서 공 같은 거 하고 놀 때 안 끼워주는 소외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같이 나가고 싶은데요. 몸이 안 떨어져서 못 나가요. 뭐랄까, 이제 같이 놀고 싶은데 이제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어쨌든 안 끼워줘서 안 나가는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장을 나가서 축구나 그런 걸 하잖아요. 님은 근데 거의 안 나가고 여기서 저희 지켜보기만 하잖아요. 님이 같이 나와서 노세요. 네, 알겠어요. 저가 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스스로가? 어떻게? 그냥 같이, 어쨌든 같이 놀러 같이 가고 네. 애들이 안 나가면 저도 그냥 세민이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더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날 오후 학교 운동장 남자아이들 축구하는 곳에서 채민이와 효상이 희중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비만 해서 별로 신나 보이진 않았는데요. 김재현! 다리 길네! 공격! 공격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힘차게 달리는 아이들. 걔 달려! 걔 달려! 달려! 혼자가 아니고 친구와 함께 운동장에서 논다는 것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해했습니다. 화이팅!